현재 전 세계 인구는 78억 명 정도입니다. 현재 우리들을 보고 분류하게 사는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. 유일하게 현존하는 인류인데요. 이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태어난 모든 호모사피엔스는 총 몇 명일까요? 물론 100%에 가까운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꼭 태양을 만져봐야 뜨거운 줄 압니까? 아니잖아요. 시대별로 가정 출생률을 적용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유추가 가능합니다. 더해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, 전쟁과 같은 상호작용 등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 각각 근사한 수치를 얻어낼 수 있죠. 인구학에 대한 통계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인구조회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의 수는 1087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.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말이죠. 참고로 기원전 5만 년부터 기원전 8천 년까지 태어난 사람은 11억 명 정도였고요. 기원전 5만 년부터 18세기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의 수는 897억 명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수치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빠르게 증가합니다. 2050년에는 1131억 명까지도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현존하는 인류는 98억 명이고요.